이따가 재부팅 한번 해. 아니 재부팅이 아니고 그 한번 게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고 그래도 난다 싶으면은 뭐 오늘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던가 뭐 그렇게 해야죠. 자, 아 네 그쵸, 배울까 말까 하다 안 배웠는데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버몬트 HP가 1120 꽤 많네. 마인검 크리사우르 가서 평타 한 대 치자. 크리사우르 평타 얼마 뜨나 좀 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 왜 자꾸. 자, 일로 가서 한 대 쳐봅시다. 148 그럭저럭 꽤 뜨네. 확실히 TS가 130짜리 무기다 보니까 잘 뜨네. 자, 일로 와서 그 다음에 업고 휴식 한번 하고. 자, 이렇게 바꿔 쓰려고 갖고 오긴 했는데 확실히 잘 뜨긴 하네. 어빌리티 다 떨어졌네 애들. 조엘은 그래도 남아있겠지. 조엘은 어빌리티가 있네요. 자, 파이어 에로를 이런 걸로 한 마리를 좀 잡아버리고 한 마리 잡고. 아 미스가 진짜 꼭 안 나는 법이 없어요 아주 그냥. 미스가 안 나는 법이 없어. 자, 용병들이 이제 하나씩 잡히고 있는데. 자, 저 찍찍거리는 소리 조금 거슬리니까 여기서 퀵세이브 한번 한 다음에 한번 게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거 원래 안 났었는데 갑자기 나가가지고 이거를 게임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거슬리네요 귀에. 자, 다시 한번 게임을 키고. 네, 라이프 쓸 때만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뭐 어쨌든 간에 저 소리 굉장히 거슬려요. 여기서 패치하고 다시 키고.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막간 이용해서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헤럴드도 좀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얘가 너무 약해가지고.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겠지? 나는 건가? 자, 이제 소울치가 좀 찼으니까 뒤로 빠져가지고 이제 다른 걸 한번 잡아봅시다. 173짜리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아델라이드한테 주고. 아 그래요? 안 났으면 좋겠다. 계속 안 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칼 바꿔야겠죠. 크리사우르를 다시 마인검으로 바꾸. 잠깐만, 버몬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애가 좀 세니까 연 데미지가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연도 3레벨이고 일단 소울치가 40인 상태에서 연을 써가지고 마인검이랑 비교를 좀 달아있네. 좀 빵빵한 거 없나? 마인검이랑 잠깐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연. 아이 다 죽어가는 거 밖에 없네. 그러면은 일단 버몬트는 HP가 많으니까 이리로 내려와서 요걸 한번 써봅시다. 자, 좀 한 150에서 한 160 정도 뜬 것 같은데 이건 뭐 소울치가 낮았으니까 그 연 같은 게 낮은 건 뭐 당연한 거고 아직까지는 좀 그러네요. 그리고 HP가 좀 달아있는 거는 헤럴드 같은 애한테 좀 좋아지고 뭐 블레스를 올린다든가 그렇게 쓰고 나머지 좀 짱짱한 거 요런 걸 잡읍시다. 요런 걸 잡자. 아, 살라딘 형. 좋아요. 끝내준다 아주. 여기서 그 적군의 턴이 와야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롤랑은 지금 필요한 게 보자. 연 2개 그리고 힘 3개 힘 4개네. 그러면은 미리 힘 4개짜리를 찍어놓고 다음 턴이 오면 전직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아델레이데로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잘 오르네. 레벨 되게 잘 오른다. 예. 왕국 건포 필요한 게 2개. 그 다음에 스킬 있고 힐 1개 힘 1개 다 있네? 그럼 배울만한 건 연밖에 없네? 연을 하나 배운 다음에 여기서 전직을 합시다. 돌격기사에서. 자, 돌격기사였구나. 아, 나 나이트인 줄 알았어. 자, 휴식 한번 하고요. 난난난난난난난.
그나저나 롤랑이 참 애가 뭔가 삭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생겼단 말이지. 자, 나이트죠? 나이트 전투기사 바꾸고 왕국권법 4개 있고 그 다음에 힘이 4개. 아, 얘 또 뭐 안 배웠구나. 연이 3개고 힘 3개 넘고. 아, 또 뭐가 모자르는 거야? 나이트에서 힐 안 배웠나? 나이트 보자. 스킬 힐. 아, 스킬 3개가 없구나. 아, 이런 배울 게 많네. 자, 일단 휴식하고요. 네, 스킬이 3개를 배워야 되는데 없네요, 보니까. 자, 봅시다. 요런 애들을 아직 소울치가 없고 KG로 전직된 상태고. 네, 소리 안 나네요. 아, 다행이다. 네, 이제 소리가 안 나네요. 있었어요, 스킬 3개? 진짜요? 자, 350짜리 쏘고. 좋아요. 헤럴드로 레벨 좀 올려야 되는데. 아, 이래야지. 잠깐만, 방금 범원2의 HP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걸 본 것 같은데 방금? 자, 헤럴드 깁슨. 요게 135, 200, 요게 120, 100. 좀 애매한 거 없나? 거의 다 죽어가는 거, 뭐 그런 거 없나? 요게 174. 없네, 이런. 100 이상이 안 뜰 텐데, 얘 데미지로. 역시 안 뜨죠? 그 다음에 우리 왕자님이, 205. 일단 그 목걸이를 끼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자연회복을 하긴 하는데, 이거 위험했네요. 상당히 위험했네. 자, 빠져가지고 아이템. 여기서, 회복약을 하나 쓰자. 고급 회복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대공님께서는 매 턴마다 아이템을, HP를 채워주는 아이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롤랑 전직 안 했죠. 롤랑이 돌격기사였는데, 뭐야. 얜 또 뭐가 모자라? 보자. 연 3개 찍혀있고, 힘, 왕국권법, 돌격기사였고, 왕국권법 3개. 그 다음에 힘 4개나 있고, 힐. 얘도 스킬을 안 찍었나, 설마? 나이트. 스킬 3개. 그 다음에 힐 하나, 힘 하나, 왕국권법 2개. 아, 왕국권법이 2였구나, 얘. 전투기사로 올린 다음에 3개. 오케이. 얘는 왕국권법이 모자르네. 자, 어쨌든 간에 화이어 에로우로 나머지 애들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24 남은 건 나중에 헤럴드한테 주기 위해서 아껴놓고 요런 거를 일단 치겠습니다. 좋아요. 역시 뭔가 몬스터 잡을 때, 적들을 잡을 때 이 효과음이 되게 볼링장에서 나는 효과음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시원시원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자, 아델레이드는 전직을, 매턴마다 전직을 봐야 되니까 귀찮다. 돌격기사였죠? 그 상태에서 파이어 에로를 날려서 좀 짱짱한 거, 요런 거를 잡아주겠습니다. 아, 미스가 문제야, 미스가. 다 좋은데 미스가 문제야. 자, 마무리해야겠죠? 일단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연으로 데미지를 더 내려면은 나머지 애들은 택도 없고, 아까 실험을 한번 해보니까 그나마 버몬트가 한 소울 한 120 이상에서 SS 한 120, 130 정도 나오는 그런 걸 하나 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할 때 살라딘만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죠. 뭐 원래 게임이라는 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재밌으면 되는 거죠. 완전 막 그 카드 모드로 해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번에는 되게 무난하게 저렇게 한번 했으니까 요번에 한번 요렇게 해봐야겠다, 요런 식으로 플레이할 수도 있는 거고. 봅시다. 여기서 칠만한 게 요놈밖에 없구나. 가서 쏘자. 자, 그나저나 헤럴드한테 좀 블레스를 좀 배워주고 싶은데. 아, 그럴 수가 없어. 자, 실버소드 그대로 끼고 있었죠? 연으로 이 정도는 잡겠지. 270 남아있는데. 자, 우리 소울치는 50. 못 잡겠네. 이거는 연을 쓰면 못 잡을 거예요, 아마. 자, 역시나 데미지가 똥 같죠? 다음 턴에 마인검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로 빠지고요. 빠지고. 자, 여기서 없네. 넘어가고. 야, 이거.
아델 거의 죽을랑 말랑했었구나. 전투기사 가만 있고. 자, 소울치가 20이 남아있으니까 얘로 와가지고 아델레이드한테 아이템을 하나 써주겠습니다. 여기서 회복약 하나 써주겠고요. 아, 역시 뭔가 되게 시원시원한 그런 애들 하다가 야, 내가 모건 HP를 또 신경을 못 썼구나. 일단 모건 사망. 모건 뭐 지금까지 잘 싸웠으니까 뭐 보내주지 뭐. 거의 다 잡아가는 판국에. 네. 얼음고리? 아, 포리프가 생각난다고요? 뭐야, 바로 앞에 있는 게 저기였어? 이런 씨. 한 마리가 살아있었구나. 아, 나 저것도, 이거는 내가 예상을 못했는데? 자, 거의 다 잡아가는 판국이라서 뭐, 괜찮긴 한데, 자, 우리 왕자님이 돌아가셨어요. 왕자님이 돌아왔구요. 자, 나머지 애들을 키워야겠네. 강제로. 네, 메테오 한방 갈기죠. 그럴까요? 일단 30 찾고요. 여기서 화이어 에로 쓰고. 역시 뭔가 게임을 하면서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면은 뭔가 신경이 분산돼가지고 저런 짜잘한 거를 못 본단 말이지. 네, 이 다행인 게 버몬트가 죽으면 게임 오버 되는 그런 미션이 아니어서 진짜 천만 다행이네. 네, 없어도 돼요. 자, 일단은 40이 차 있으니까 40 보자. 요게 250, 이게 300. 일단 요거를 잡자. 다 죽는 거 아님. 에이, 설마요. 자, 휴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델 봅시다. 400 정도의 HP가 남아있긴 한데 일단 뒤로 빠져서 여기쯤에서 화이어 에로로 300짜리 요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300짜리 여기다가 화살 2발. 오케이, 좋구요. 자, 나쁘지 않습니다. 버모트가 죽은거 빼고. 자, 넘어가고. 네, 이번 편이 팬드래곤 편이었던가요? 네, 버몬트니까. 자, 봅시다. 아직도 120이에요 대체 언제쯤 소울을 다 채울거니. 와, 진짜 턴이 늦게 오니까 소울 채우기가 하루 종일 걸리네. 하루 종일. 자, 헤럴드 요 녀석도 만만치 않은 인녀죠. 우리 헤럴드 휴식 한번 하고요. 자, 위로 올라옵니다. 이제 애들 슬슬. 그 다음에 요 녀석들도 좀 자잘하긴 해도 딜을 넣긴 하니까 요런 거 좀 잡아주고. 네, 맞아요. 블레스가 있어야 확실히 편해지죠. 저 녀석도 이제 전직할 때가 됐나보다. 그리고 30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요번 턴에 각각 이 화이어 에로 한 번씩 쓰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150 그리고 300 있으니까 요거부터 일단 잡자. 네, 아, 왕국은 너무 인여가 많은 인여? 자, 왕국권법 4레벨로 올리면 이제 전직이 아마 되겠죠? 전투기사에서 KG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KG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킬을 착착 배워야겠죠. 가서 여기서 어빌리티 화이어 에로. 근데 그래도 조금 나은 거는 아까 그 시반슈미터 할 때 회전할 때 있잖아요. 회전할 때보다는 그나마 낫다. 그나마 나은데 정말 비교했을 때 좀 아니야 확실히. 밑에 한 마리 더 남아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 123 남았고 126 둘 다 만만치 않게 그냥 어중간하게 남아있네요. 자, 우리 조엘 영감님께서는 힘이 200이나 되기 때문에 자, 연이 그래도 데미지가 꽤 나오겠죠. 연이 못쓰는구나. 그러면 평타가 센거 타워실드 필요 없고 크리사우를 끼고 요거를 때려줍시다. 91. 아유, 애매하다. 내가 너무 뭔가 마법에 적응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느껴질까. 마우스 어디가. 근데 보물상자 두 개나 있네. 자, 보물상자가 두 개가 있긴 한데요 굳이 뭐 안 먹어도 되겠지. 뭐 혹시나 저기서 막 엔젤 블레스라던가 그런 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딱히 뭐 먹을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네, 캐릭터와 버무트랑 살라딘 비교가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으로 봅시다. 45가 남아있는데요. 45 정도는 그래도 달게 할 수 있겠지. 46 떴네. 딱이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턴 종료하고요. 10일 남았습니다. 브리드로 일단 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움직이는 건가? 진입하는 거구나. 자,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한번 합시다. 네, 나중에 삭가면 나뭇잎 마을을 파괴하기 위해 예토 전생을 사용합니다. 아, 우리 삭가면이 진짜 어쩌다가 그렇게 뻘짓을 해가지고 그런 신세가 그런 평가가 됐을까? 불쌍하다. 봅시다. 여기도 상자가 위에 두 개. 그 다음에 이 적 되게 많네. 자, 여기서도 거의 뭐 마인건 빨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적이 겁나 많네요. 자, 조엘 영감님이 여기 가고, 록슬리 좀 키우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선 제발 좀 폭주 한 번이라도 썼으면 좋겠다. 아델. 아, 뒤에도 자리 있구나. 깜짝이야. 그 다음에, 모건. 아, 이 중앙에서 천지파열무 쓰고 싶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자, 여기도 자리가, 있다. 아, 네, 다크초코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초코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솔저, 파이크, 로얄가드, 파이크.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여기다 배치하고, 헤럴드도 잡을 수 있으려면은 용병을 안 쓸 수가 없네. 이렇게 해주자. 헤럴드를 키워가지고 블레스를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블레스 셔틀로 좀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왜 플랑드르 이벤트에서 보물섬 루트로 안 가심? 아, 그 얘기 오늘 3번 하네요, 3번. 제가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버킹엄 쪽을 안 고르고, 우드빌 쪽을 골랐어요. 우드빌 쪽을 골랐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보물섬을 하려면은, 버킹엄에 가야 되는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셨던 분들께서 보물섬은 그런 거 상관없다 괜찮다 해가지고 그냥 진행을 했는데 찝찝한 마음을 뒤로 하고 그냥 진행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됐어요. 네, 그냥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내려가고 창세이전 사공이 너무 많음. 네, 뭐 어쩔 수 없죠. 워낙에 좀 유명한 게임이니까. 자, 회복약을 쓰고 랑그리사요? 랑그리사 재밌죠. 꿀잼. 랑그리사도 꿀잼이죠. 봅시다. 요 녀석도 내려가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게 자기가 키우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쉽다 이런 팁이라던가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아, 산드로에 가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자기가 했던 방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는 좀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편하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자, 어쨌든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추석 기간 동안 방송 계속 하시나요? 아마 그 당일날만 못하거나 아니면 계속 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조엘. 여기가 계단이겠지? 이 밑에가 계단이고 조엘이 칼을 바꿨구나. 크리사우르 빼고 마인검 끼고 그 다음에 어빌리티 화이어 에로. 요걸 일단 잡자. 네, 특집으로 희맘에 있나요? 아니요. 희맘에는 없을 예정입니다. 데미지가 거의 뭐 700 이상 뜨죠? 히마메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창세기전도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찌어찌 이렇게 쉴 때라도 좀 진행 속도를 좀 빼지 않으면은 이거 웬 종일 할 것 같아요. 자, 화볼로 좀 HP가 적다 싶은 거 좀 때린 거 없나 어디? 이미 때린 거. 자, 요 녀석을 원래 있던 자리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다른 녀석을 먼저 해서 이런 애를 먼저 해가지고 HP를 좀 뺀 다음에 여기서 우리 중필님 별풍선 한 개로
544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중필님 544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 이게 고도가 달라가지고 총도 안되는구나.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건데 그러면 이리로 가서 밑에도 안되고 여기까지 가면 달라나? 아 조금 모자르네 계속. 자 어쨌든 중필님 다시 한번 팬가입 감사하고요. 좀 더 열심히 재밌게 게임 방송해달라 뭐 요런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그냥 때려야겠네. 어쩔 수가 없다. 그냥 평타 한 대 때리고 평타도 그래도 잘 뜨네. 네 그쵸. 한창 그 Y2K로 좀 얘기가 많았을 때 그 당시에 나온 게임이죠. 뭐 2000년이 되면은 뭐 세계가 망한다 뭔가 붕괴가 일어난다 이런 설이 되게 많았던 그런 때에 나온 게임이에요. 자 500짜리 얘는 좀 못 믿어오니까 500짜리 잡고. 그리고 Y2K가 보통 그 예전에 레벨 올랐네? 모건이 지금 모자른 게 뭐였나? 일단은 왕후권법 5개는 나중에 KG를 생각해서 찍어야 되고 HP가 많이 모자르구나. 힘이 5개 일단 HP를 찍어야겠네. 지금 누구 키우시는 거예요? 다 키우는 거예요. 가서 어빌리티 칼 바꿨네? 실버소드 빼고 여기서 얘도 마인검으로 일단 죽었습니다. 요런 전투는 마인검에 좀 힘을 빌리지 않으면 빡세네요 되게. 잠깐만 잘못 썼다. 아 666 한발에. 아 요렇게 우리 버몬트는 마공이 세니까 왜 센진 모르겠지만 인트가 높은 건지 왜 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공이 세니까 HP가 제일 높은 거를 쐈어야 되는데 잘못 쐈네. 여기서 600짜리 쏘고. 아 제일 좋진 않아요. 그냥 초반에 좋을 뿐이에요 초반에. 네 자 올라가고 아델. 우리 아델도 지금 돌격기사인 상태였죠. 자 화이어 에로우를 써서 요걸 일단 잡자. 600짜리 잡고 금수죠. 어쨌든 간에 Y2K라는 게 그 당시에 나왔던 컴퓨터라던가 뭔가 그 가전제품이라던가 이것저것 그 제품들 있잖아요. 전자제품들이 전부 다 100년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장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뒤에 숫자 두 자리만 했어요. 그러니까 연도 같은 걸 볼 때 1998년이다 뭐 요렇게 예를 들면은 1998 요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98 앞에 건 그냥 고정으로 해놓고 뒤에 것만 프로그래밍 하게끔 그런 식으로 모든 전자제품을 다 세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빵빵이 되면은 모든 전자제품이 이제 멈추고 뭐 차라던가 그런 게 전부 다 멈추고 망한다. 네 그렇죠. 밀레니엄 버그 그런 게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이제 문명이 초기화된다 요런 각종 설이 난무했었는데 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왔었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노스트라다무스 요런 예언이라던가 그런 분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참 설들이 많았죠. 2000년에 대한 설들이. 자 봅시다. 일단 요게 330의 HP를 갖고 있는데요 저거를 우리 그 록슬리한테 경험치를 막탈 주고요 나머지 애들을 128짜리 있네? 저런 거를 딱 헤롤드로 잡은 딱인데. 노스트라다무스 때문에 숙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때가 있었다고요? 아 그렇군요. 일단 넘어가고 자 여기서 대충 이렇게 맞아주면서 네 그 당시 윈도우 미가 발매돼서 밀레니엄 에러라고 욕했던 기억이. 아 ME라서 밀레니엄 에러라고 불렀었다고요? 자 파이어볼을 써가지고 볼까요? 이거 아이 좀 찍혀라. 330짜리 그리고 120짜리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요거 두 개를 잡아가지고 막탈 주면서 우리 록슬리한테 막탈 줘가지고 록슬리의 레벨을 좀 올려서 좀 뭐라도 좀 배워줘야 얘가 좀 쓸만해지지. 아 한 마리 못 잡았네. 그래도 한 마리 잡았으니까 다행이다. 레벨이 좀 쭉쭉 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헤럴드도 마찬가지로 경험치를 좀 먹을 필요가 있는데 요거를 헤럴드에게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요렇게 블레스 좀 제발 찍자. 제발 좀 찍자. 이쪽에 있는 것들은 대충 정리가 안 됐네. 왜 이렇게 많어? 어우
적들이 왜 이렇게 많어 이거? 일단 상태 1120 있으니까 얘 멀쩡하고 이 상태에서 제일 HP 많은 거 자 가운데 녀석을 잡으면은 리더를 잡으면 이게 다 흩어지겠지만 일단 그래도 버몬트의 딜을 낭비하는 건 아까우니까 가운데다 쏘고 네 그 당시 컴퓨터 산이 깔려있던데 아 그래요? 그래요? 자 여기서 롤랑이 케이지인 상태였죠? 롤랑이 케이지인 상태였고 봅시다 40이 남아있네 이거는 누구한테 막타를 줄까? 이거는 냅뒀다가 좀 지금 잡고 싶긴 하지만 잡고 싶은 욕망이 막 스물스물 피어오르긴 하지만 좀 약한 애들한테 막탈 좋아지고 약한 애들 좀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화이어 에로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현재 시간이 11시 58분 12시까지 2분 남았기 때문에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12시 넘어서도 추천 리셋되면은 다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추천 하나하나는 BJ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오른쪽 위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 남아있는 거 내비두고 500, 600이니까 아델 데미지는 애매하니까 여기다 쓰고 메리 추석 이브 메리가 참 이쁩니다. 여기서는 힘을 배워야겠죠. 힘을 배우고요. 네. 아우 오늘도 환상의 섬 거제님 추천 감사합니다. 창병 데미지 겁나 세다. 조금 얕잡아봤네. 이거를 그냥 냅둘만한 데미지가 아니었네. 자 어쨌든 간에 거제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00짜리 요거 쏘고 네. 아 지진의 여진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요? 아직도 여진이 나는 데가 있어요? 보자 요거가 100 몇이야 이게 107? 이 녀석은 둘째치고 얘는 아직까지는 쓸모없어 얘는 빠지고 그 다음에 네 추석 동안 배에 기름 좀 두르려나 아마 다들 그러지 않을까요?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도 그렇단 말이야? 자 여기 밑에 애들이 HP가 좀 많이 부실하니까 조회를 밑에다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밑에다 내려가지고 600짜리 이런 거 좀 때려주고 자 데미지가 일단 소울이 낮아지면서 조금 애매해졌죠. 자 우리 버몬트도 HP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이어 예로를 보자. HP가 많은 거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 리더한테 근데 이런 식으로 리더를 저격을 하면은 애들이 다 우왕좌왕 하면서 다 흩어지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롤랑 자 롤랑은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뒤에 숨어가지고 할아버지 뒤에 숨어서 화이어 예로우로 요거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아 미스 보소 미스가 너무 심해. 자 아델레이드 HP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뒤로 빠지면서 화이어 예로우를 써서 좀 달아있는 거 요런 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버퍼가 걸려요? 좋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제거가 됐고요. 아이쿠 우리 왕자님 네 여러분 에이스 침대가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진동을 못 느껴요. 아니 그럴 수가 자 법사를 잡았어야 되는데 또 하필 밑에는 총수 저격수들이 없는 상황이네요. 107 그리고 이건 멀쩡하고 그 다음에 요게 100 몇 남아있고 89 자 오케이 록슬린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다가 파보를 부어주는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못쓰네요. 젠장 그러면은 여기다가 화이어 에로우를 쓰자. 화이어 에로우를 자 한발 오케이 좋구요. 249의 데미지. 아 이렇게 내가 밀어주는데 레벨이 안 올라 아이가. 내가 이렇게 빵빵하게 밀어주고 있는데 야 못 잡어? 아니 100 몇밖에 안 남은 걸 왜 못 잡았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거 너무 약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거. 자 화이어 에로우를 써서 89짜리한테 쓰긴 아깝다. 아 잠깐만 법사 있었지 참. 그럼 일로 가서 여기쯤에다가 화이어 에로우를 써서
아, 한 칸이 모자르네요. 법살 잡아야 되는데 이거. 일로 내려와서